세상이 험하면은 정직해서는 못 산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반대입니다. 험할수록 세상이 불의할수록 정직한 사람들이 더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 생각과 같고 믿고 맡길 만한 정직한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그 우두머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신뢰하는 사람은 그 자기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다른 짓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브리테니와 에비가일은 헨젤 쌍둥이입니다. 우리 샴 쌍둥이 알죠, 그죠? 근데 헨젤 쌍둥이는 머리는 두 개지만 두 다리가 있는 한 몸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리 위로는 따로따로 있지만 하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쌍둥이. 에비가일은 오른쪽으로 통제하고 브리테니는 왼쪽을 각각 통제합니다. 그들의 신경 조직은 분리되어 있어서 에비가일을 간지리면 브리테니는 느끼지 못합니다. 이 소녀들은 개별적으로 허기를 느끼고 그 다음에 각각 소변도 보고 잠도 자고 맛을 개별적으로 느낍니다. 희노애락의 감정도 각각 따로따로 느낍니다. 예, 과연 에비가일과 브리테니의 삶은 어떨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자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놀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싸우죠, 그죠? 네.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도 티격태격 싸움과 갈등이 끊이질 않는데 상상만 해도 힘이 들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청지기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환도뼈 밑에 손을 집어넣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것은 고대에 행하던 관습으로 남자들 간에 행하던 가장 친밀하고 가장 굳건한 언약식 형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구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청지기 엘리에셀에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가인과 이스마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리고는 제갈 길로 감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서 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삭의 배우자를 고향과 친척에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닙니다. 셋째는 그러나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혼 조건 제1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결혼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포이에마에서 구하겠다. 포이에마 청년 중에서.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최고 목표를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언약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 전체에 적용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이 보존되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됩니다. 로리 베스 존스가 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상한 것들을 구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청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결같이 고귀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에게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우리 백성을 위협하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은 당신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사야는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결한 입술을 주십시오. 베드로는 당신의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내가 바라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중에는 끝내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삶 전체에서 성도는 언제나 고귀한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은 땅을 거느리고 있지만, 땅은 하늘을 거느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찮은 것은 죽었다 깨나도 고귀한 것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고귀한 지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이 하찮은 것이면은 언제든지 땅의 것, 육체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권한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것을 씹으면 끝내는 썩어질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성령을 심으면 언젠가는 영생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귀한 것, 선한 것. 예. 너희들이 선한 것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 엘리에셀은 홀로 그먼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땅입니다. 그가 길을 떠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신을 주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인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곧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청지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청지기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청지기는 많은 종들 가운데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일단 선발이 되면은 그 청지기는 주인의 전권을 행사합니다. 전권을. 막강한 집이죠. 우리가 잘 아는 17살 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경호처장이죠. 그것도 막강한 파라오의 경호처장 보디발의 집에 그 청지기로 선발됩니다. 그거 보면은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음식과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간 주인의 정권을 행사합니다.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인의 재산이 아내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상속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외아들이 멀리 타지에 나가 있고 아버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버지는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네. 마지막 유언은 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청지기는 조화라 한 걸음에 과거 주인의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에게 단 한 가지 소유할 권한을 주노라. 아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갖겠다.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을 가졌으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성경에 이 청지기에 대한 개념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 모두가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안 믿어지죠? 아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엄청난 주권이 주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예수님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청지기가 가져야 하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다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 큰 계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칙, 규칙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엄청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그 본질에 위배되면 원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통용되는 것 같으나 끝내는 이렇게 폐기 처분될 원칙. 이것은 진실로,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살리려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네. 내가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농촌교회 임낙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화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순수 농사를 지금 무기농, 예. 무공의 농사를 지으면서 그 장애인들을 그 돕고 있는 농촌교회라는 데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목사님한테 가면 암이 낫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중학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 그런 일에 헌신하였을 때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중학교 학벌임에도 불구하고 상지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단장이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서 사단 그 장병들을 위한 특강 강사로 전임으로 이렇게 모셔서 듣게 한다고 합니다. 순수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행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 누가 손해? 하나님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를 살피지 않습니다. 예, 살피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내가 진짜로 정직한 청지기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진짜로 이웃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낙심만 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사업 같은 것도 사업 같은 거나 장사 같은 것은 내 이득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길을 떠난 청지기는 아브라함 고향 한 우물 곁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물을 길러오는 소녀들에게 물을 청하고 그 소녀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고 대답하면은 바로 그 소녀를 이삭의 배필로 정하신 것으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와 유사한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가끔 행해집니다. 어떤 일을 정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징조도 열심히 구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풍조들이 들어와 있음을 대단히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점쟁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점집에 가서 점쟁이에게 앞날을 묻듯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복채를 바칩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청지기는 미래나 상황 그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현재 자신의 태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고별설교를 하였죠.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습니까? 그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음으로써 예,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내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평화는 뭐예요?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미래를 묻는 모든 일들은 겉은 기독교이지만 속은 무당신앙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저급한 안녕과 부귀영화에만 관심 있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그런 뜻의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소녀의 중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청하는 사람에게 그저 물 한 그릇 쓱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그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친절하고 착한 마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높은 것, 고귀한 것을 구할 때 생기는 하나님의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느냐 하면 요즘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죠? 창의력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창의력은 영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은 자기의 이익을 구할 때 생기는 자기의 이익만을 구할 때 생각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십중팔구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내 이웃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그 영감, 통찰력, 창의력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드시, 예. 요즘에 제가 하나 꽂힌 게 뭐냐 그러면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 있죠. 그것이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500만 원. 굉장히 비싸죠. 5,600만 원. 그게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누가 잘 연구해서 인도의 타타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타타 기업은 인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최대 기업입니다. 타타 기업은 자신의 수입의 2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씁니다. 타타 기업에서 사장이 200만 원짜리 승용차를 개발했습니다. 200만 원짜리 승용차. 그건 뭐냐면 어느 날 그 사장이 출근을 하라고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조그마한 오토바이에 4명 식구가 이렇게 타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꼬덕 쓰더니 비를 쫄딱 맞으면서 아버지는 그 오토바이를 고친다고 고생고생하는 그 광경을 보고 싼 자동차를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연구해서 200만 원짜리 승용차를 만들어냅니다. 승용차가 200만 원이면은 예, 전동 휠체어. 그런 일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였습니다. 리브가는 청지기의 부탁에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물 항아리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 항아리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긷는지라. 리브가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급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재빠른 몸놀림은 목마른 나그네를 위한 깊은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리브가의 그 잽싼 몸놀림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엘리에셀처럼 오직 맡은 사명을 위하여 그 먼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엘리에셀의 생각은 같은 것입니다. 헨젤 쌍둥이 에비가일과 브리타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타고요. 그 몸으로 수영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팀워크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성에 참된 의미와 협력과 조화에서 드러나는 제한 없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얘기했죠. 그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목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기 이전에 내 뜻대로 개조하려고 부터 합니다. 자기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목사는 교인을 자기의 뜻에 맞는 하수인으로 개조하려고 그 무지내를 쓰면서 갈등과 번민, 충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비게일과 브리테니는 각각의 개성에 참된 의미와 함께 협력하고 조화하는 데서 오는 끝없는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따로 그리고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전권을 맡은 청지기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룰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또한 따로 그리고 함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러 또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열심히 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 엄청난 분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동네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전심전력으로 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죽으라 하니까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 잊지 마십시오. 진리의 영으로서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요?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나의 삶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 교회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청지기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갈 때 저절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내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예수님과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서 흘러넘쳐서 주변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열심히 배우고 또한 행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들,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할 때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흘러넘쳐서 그의 가정과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